대략 오늘은 성경운사 시리즈 네 번째 오늘 같이 여러분에게 너무 기쁘네. 오늘은 말이에요. 전에는 이제 방언 통역 일본 저도 삼북과 방언 통역 그다음에 예언 이렇게 쭉쭉 해졌으니까 왜 다 연관돼요? 다 영적인 왜나 영적인 전쟁 스피치 오페라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 싸우는 거는 이거 혈과 육의 싸움이 치고받는 게 아니다. 이거 세상 총 가지고 뭐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야 전쟁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집사님, 아니래. 나 오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전쟁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이거 지금부터 빨리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의 싸울 병기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한국 현재는 육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월드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다고. 세상에 무기 대포 뭐 미사일 뭐 이게 아니다 이거야. 뭐냐 하나님의 디바인 웨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다. 그게 뭐냐 영적 무기다 이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거야. 에? 자, 그 이제 오늘 그 이제 이게 이제 실전 하고의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요 오늘 본문 주제의 말씀이다. 그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은 뭐냐면은 영을 잘 보세요. 이 차이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적군인지 악군인지 알아야 뭐 싸움을 하는 거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적군인지 우리 편인지 그걸 피하는 구분 못하면은 무슨 전쟁을 하겠냐고. 그 세상 전쟁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 영을 먼저 분별을 하는 그런 그 능력,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영분별의 은사가 고린도 10장 8절 9절에 아홉 가지 은사 중에 하나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이거 기본적인 은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왜? 기본이 돼 있어야지. 영을 분별해야지. 왜? 영적 전쟁에서 마귀하고 우리하고 지금 천장 갈 때까지 싸우는데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팬데믹 코로나19하고 전쟁하고 이제 보여요 지금? 바이러스가 보이냐고 지금? 안 보이지 보이나서? 바이러스 안 보이잖아. 거기서 쳐가서 막 이게 뭔데? 인비지블 인인이다 이거야. 보이지 않는 적이다 이거야. 그 영적 전쟁이 그렇다 이거야. 스피리추얼 덱이니까 마귀들을 영적 존재니까 안 보이 눈에 안 보인다 이거. 그것들하고 싸우려면은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의 그 실체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영의 분별, 영이 니네 편이냐 내 편이냐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거를 은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야, 이 전제하에 제가 지금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은, 다 아다시피, 왜 그러냐? 뭐, 간단해요. 마귀는 거짓말장애 속이는 거야. 거짓말 라이, 속인다니까. 그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닙니까?
저는 지 애기 마귀의 욕심을 행하려고 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한 자라 그랬어. 살인한 자는 왜? 아벨 죽였잖아, 그 당시에. 처음부터. 인류 최초의 형사사건이 벌어진 거야. 가인이 아벨 죽었어. 자,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진리가 없어,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이게. 진리에 서질 못해. 진리에 서질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여기 생각, 지 마음대로, 영어로는 own resource라 그랬어요. 지 생각 지어내도 지가 말하는 거야. 저는 거짓말쟁이다. liar. 거짓말쟁이야. 저는 거짓의 앞장이다. 거짓의 앞이라고 했어요. father 라고 했던 lie.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딱 이것 때문에 그래. 거짓말하는 거짓말. 거짓말이 이 세상에 들어있어. 사탄의 뜻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불을 속였잖아요. 야, 이거 뭐라 그랬대? 이브한테 마이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죽는다 그랬는데, 정령컨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느라. 마귀는 꼭 말을 비틀어, 트위스트. 말을, 거짓말 살짝 집어넣은 말을 틀어. 여기서 딱 넘어간다, 이래요. 여러 말씀 안 되겠어. 그러니까,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크리스찬이고, 뭐, 세상 사람, 뭐, 내가 그 얘기는 안 했어. 우리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다 좋다 그래도 거짓말하면은 그건 마귀에 속한 자야. 뭐 연락 없어요. 그걸 끝나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건. 그 사람 거짓말해서 안 돼. 그건 거짓이에요. 마귀에 들어 그 사람 뒤에 들어가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건. 그쪽에서 한 거예요. 그쪽 편이라고. 거짓말 하는 거는. 근데 지금 또 요새 또 보면 이제 뻥튀기는 사람 있다고. 아니, 뻥튀겨. 이제 뭐야. 부풀려서 말하는데, 부풀려서. 이 크리스찬 중에서 많아요, 보니까. 여기 그냥 쉽게 뻥튀게 얘기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해. 뻥튀긴 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가감을 하면 안 돼. 성경에 그렇게 교환되어 있어. 가감하지, 내 말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변명하자. 보통 막 하얀 거짓말이야.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아니,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무슨 하얀, 거짓말이 컬러가 있습니까? 마이가 컬러가 있어요. 마이가 컬러가 있으니까, 그 컬러가 있지, 걔네들은. 변장하는 데는 선수야, 마귀들이. 왜, 거짓,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마귀는 저를 의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변장을 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 이 마귀야. 이놈 마귀가 어디서 왔느냐? 에덴 동산에서 놀았어. 에덴 동산에서. 에스겔서 28장 14절이죠. 거기서 홍보석, 녹보석, 광보석, 그냥 어디다 취직하고, 하나님의 그 구름이라고 해요. 천사. 천사의 그 천사들 그 가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 보호하고 그리고 또 언약궤에 두고 있었잖아요. 천사가. 그런 애들이라고 천사가. 그게 어떻게 했어? 싹 광명의 천사로 변해가지고 세상으로 떨어졌어. 어? 그게 뭐예요? 무슨 뭐예요? 어쩌면 뭐예요? 이사에서 14장 12장 14절이죠. 어. 자 새벽별 새벽별을 새벽별 왜 너는 이 그렇게 이 땅에 떨어져 내려왔느냐? 어쨌든 어때? 자꾸 뭐 족보에게 뭐 간둡시다 다 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를 지금 강조하고 영향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마귀 새끼는, 마귀들은 거짓의 아주 천재들, 거짓의 도사들이다 이거야.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빨리 해야 되겠어. 뭐냐? 우리 보면요. 크리스찬 양보 한다면 연습은 잘해. 연습 출연이 잘한다고. 실전에 약해. 나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전. 그러면 자 세상 한번 쏙 내다보자고. 세상에 뭐 스포츠 경기나 전쟁이나 무슨 뭐 공부하는 거 스포츠 경기 뭐 놔두고 그냥 다 뜻밖의 연습하고 하자니까. 왜 그래? 이기려고. 실전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냥 마음도 주고. 공부하는 건 뭐야? 시험 잘 치려고, 시험에 합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전쟁 지금 뭐 준비하는 것도 각 나라가 이게 막 하는 것도 그 북한하고 적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실전에서 전쟁에 볼 때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이와 같이, 우리도,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바이블 스타디 하고, 또 뭐,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이거 왜 이래? 목적이 뭐냐고. 영적 싸움, 실전. 실전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생활에서, 살아가는 이 생활, 언제 천당할 때까지, 그때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으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연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네.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잘하는데 연습은 잘해. 근데 실전에 막상 떨어지면은 자꾸 넘어져. 일단 마귀와 붙어서 싸우면은 그렇죠. 어? 제 말이 맞죠. 아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넘어진다 이거야.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거야. 왜? 실전에서 마귀를 누르고 승리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한테 바라는 건데 여기에서 자꾸 실전 안 넘어진다. 시험에 들고 누가 누가 조금 확 찔러도 그냥 뭐 시험에 들고 뭐 어떤 환란과 풍파가 오면은 뭐 그냥 나가 넘어지고 그러나 보세요. 넘어지는 건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왜? 어차피 마귀사나 우리가 살아가니까 환란을 당해. 시험 들 수가 있다고 예수님도 인정을 했다니까. 시험에 들어. 근데 시험에 드는데 이게 오래가 딱 시험에 들면 바닥이 좀 들고 깨어서 다시 아이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 시험에 들고 그냥 빠지면은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거야.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니네들이 시험을 들 수 있으나 일어나라. 모르다가 내가 좀 말씀 가지고 무기니까 이거 붙잡고
붙잡고 일어나라.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니까 여기 지금, 요거 지금 고린도 후서 10장 올 분말 고린도 후서, 아, 그건 나중에 합시다. 요거 한두 명 할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마귀뎅이냐? 회개, repentance, 회개하는 무기를 줬어. 자, 아까 돌아가가지고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일어났냐? 시험에 들었다 이거야. 회개라면 돼. 회개. 우리 회개. 마귀가 제일 두렵고 무서워하고 건드는 무기가 크리스찬에 회개, 회개. 회개해. 회개되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마귀 그냥 나가다 빠져. 이거 진짜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줬다니까, 여러분의 나라. 왜 우리 인간은 약해? 하루에도 막 넘어져, 딱 넘어져. 약하니까. 예수님이 인정했다니까. 어? 다 죄를 지는 사람들이야, 참된 또. 그러면은, 오케이, 넘어질 수 있어. 그 넘어진 거 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또 이거야. 그러면 넘어질 때 거기서 뭉개지 말고, 성격에 빨리 헤어나오지 말고, 빨리 거기서 어둠 가운데서 나와라, 이거야.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자고, 빛 가운데, 내가 빛이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흑족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그랬으니까 빨리 어둠에서 나와야 돼. 나오는 가장 도와주는 그 적격 그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회개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줘요. 뭘 잘못한 거? 뭘 잘못해?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대로 마귀한테 영적으로 잡혀 있는 거야. 포로가 됐다고. 모르니까 내가 뭘 지금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아까 돌아가도 그것이 지금 오늘 주제에 말씀하지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지. 메이크 센스가 되지.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영분별의 은사는 아주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그 돌이켜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제안한 거 리턴 그 기자 전 세계에서 보였지 않습니까? 저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 회개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돌아오는데 자, 오늘 그 회개 예를 게 아니라 본문 주제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실전에서 이기자 이거예요. 실전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실전 마귀와 싸우느냐?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와요. 생각 소트 생각을 통해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자 보세요. 요거 잘 두세요. 여기 이제 키워드입니다. 이 포인트예요. 원래 말씀드리고 싶은 요거 요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요거만 꽉 붙잡아 주세요. 그럼 본조는 먼저. 자 그러니까 자 딱 해야 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울 수 있는 병기 무기는 이 세상에 속한 무기 아니다. 대포 미사일 그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 이걸 가지고 스트롱홀드 마귀의 강력한 질을 갖다가 회파하는 거다 그랬어요. 4절에 할렐루야. 그 5절에 뭔가 뭐절 봤어요? 여기 아주 재밌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뭔가 하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뭐를 파해? 이론, 시어리 영어로 이론을 파하며 논쟁하지 말라. 이거 아기문타지 말고 논쟁하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지식을 처 없애라 이거예요. 그리고 요게 더 중요해요. 모든 생각을 소트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요것이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중에 비결의 비법입니다. 자, 요걸 내가 오늘 풀이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면 시어리 이론이 뭡니까? 헬로
이론. 이론이 뭐야? 사람이 만드는 게 이론이야. 이론. 이 세상 역사는 이론의 변천사라고도 할 수 있어. 이론은 유식한 말로 말하면 관념이라고 그래, 관념. 한자로. 근데 그걸 더 유식한 말로 말하면 사상이라고 그래, 사상. 그 사상을 영어로 또 얘기하자면은 뭐예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계몽주의, 인본주의, 낭만주의, 쭉 중대도 쭉 변천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새 먼저 그 다음 1850년대에 뭐 이제 그래 공산 사회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 요새 말이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한국도 시끄럽고 지금 여기도 그래 지금 사회주의 때문에 지금 사회주의하고 지금 자본주의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미국 선거 앞두고 간단해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 주의 영어로 이즘. 이즘 주의. 주의가 뭐냐고? 생각이야 생각. 사람의 생각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칼 마크스가 만들었는데 1850년대 칼 마크스 다 아니까 간단히 얘기 넘어가겠죠. 도움이 될까 해서 칼 마크스가요 이제 영국 주의시사인데 이 친구는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를 위한다면서 한 번도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이나 뭐 현장 아니면 농장 노동자도 일 그때 당시에도 많고 그냥 산업혁명 그걸 발탁 시킨 그런 거 거기에 가서 눈으로 보질 않았어. 보질 않고서는 지 방에 앉아가지고 작은 눈을 썼어. 앉아가지고 상상해야 돼서.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이런 이유를 배반적인 일이 또 어딨냐고. 눈을 뚫려면은 그 현장에 가가지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호의호식 부르주아들이 누리는 생활을 그가 호의하고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노동자들 위한다고 지금 앵겔스가 돈이 많은 아들인데 더 도움받아가지고서는 저는 집에서 호흡이 다 하고 노동자 위한다면서 노동자의 대변인이라면서 노동자의 대부라면서 거기에 전부 세뇌돼가지고 1850년 나왔지 않습니까? 사회 물들어가지고서는 어떻게 됐어? 레닌, 스탈린, 모태통, 김일성이 지금 식구들 지금 김정은이 다 거기에 그거 다 그렇게 죽여서 내려온 게 지금 공산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가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 뜨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안 되고 지금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얘기하려면 아주 밤새는 얘기해도 모르겠다. 간 두고 주의하다기 무슨 주의하다기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돌아가서 뭔가면 그 주의라는 것이 사상이다. 사상은 그 사람의 생각이다 이거야. 그럼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15절에 그 사상을 나오게 분명해서 이론이다 이론. 사람이 만드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간 거지. 이 이론을 파해라 그랬어 분명히. 골든 시대죠. 이론을 없애버리고 월고 알고 살까지 자꾸 논쟁하지 말아라 이거야. 이론을 파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지식. 사람 지금 아는 거 얼마나 합니까? 지식을 그 지식 가지고 교만하고 자꾸 하나님 성경 말씀을 깔아뭉기지 말아라 이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포인트였어요. 모든 생각 사로잡아가지고 고린도 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랬대요. 이것이
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것이 실전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예. 이게 실전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의 이 브레인 머리는 여기가 영적 전투장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공격을 해요. 이 보세요. 이 불교 중놈들이요. 뭐 소리 들려? 목탁 소리? 어두드리고 뭐하게 주문해야죠. 나무하고 탑을 앉아가지고 판만 앉아가지고 절에서 나무하고 탑을 관세음보살. 왜 그래요? 뭐 여러분 왜 나무하고 탑을 간다고 왜 그런다 그래? 24시간 안 되고 나무 탑을 왜 그래요? 잔념 제거예요. 무슨 말이냐? 잔념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신 통일한다 이거. 정신 통일, 지네들 정신. 잔념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무 한 철만 대고 가면 잔념이 안 들어온다 이거. 내가 이게 사돈 지마라는 거예요. 사돈 지마란다고. 지네들이 막이면서 잔념 제거한다 그래. 이러고 앉아서 나무 한 철하면 잔념이 더 들어와. 해봐요. 잔념이라는 게 뭐냐? 잔념이 뭐냐? 세상 생각이에요. 영어로 carnal thinking이라 그래. 세상에 속한 모든, 어?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육신의 종류 안 보이는 이상의 사람. 그것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속한 모든 그 욕망,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생각을 통해서, 생각의 줄을 통해서 이 들어온다 이거야.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시 딱 들어왔을 적에 기도하고 이갈 때 그런 생각 마귀가 공격을 해요. 이럴 때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해요.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듣고 있는데 집단이 아이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왜? 마음은 콩밭에가 있다고. 이거. 몸은 여기 앉아 있어도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다. 아이고, 아이고, 뭐, 어떻게 그런다.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다고. 자, 이렇게 왔을 때, 그거를 빨리 그 깨달아가지고, 영구 변호사를 받으면은, 빨리, 아,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 사탄하는 거야. 예수 이슬머니 그 생각을 계속 딱 물어봐. 한 가지 얘기해요. 새가 날라다니죠. 쫙 올라 똥을 딱 싸요. 여기다가 머리에서 똥을 쌌어. 머리에 똥을 쌌는데 그걸 알면서 몰 수도 있지.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 딱 치우지 않고. 누구 책임이야? 그 사람 책임이야. 새가 똥을 쌌으면 치워야 빨리. 지금 그 얘기야. 요 생각이 들어왔는데 내가 아는데 딱 쳐내려서 예수 그 잡념을 딱 잡아 여기 영어로 캡티비티라고 해요. 포로 그 잡념이 마귀야. 마귀가 지금 영적으로 마귀다고 딱 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make obedience to the Jesus Christ라고 했어요. 영어로 잡아가지고 끌어와가지고 포로로 딱 묶여가지고 딱 예수 그리스도 복종을 지켜라 이런 얘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지배한다 이거야. 똥 싼 거야 몰라서 가만 내려두고 알면서도 가만히 내리고 모르는 건 그거는 뭐 말 것도 없지. 안도 내려두고서 가만히 그냥 하면은 여기서 집을 틀고 여기 동아리 들어가서 나중에 다 지배해가지고 마귀 발휘된다 이런 얘기야.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지 못하는 거냐?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돼. 슬레이브가 된다고. 자, 그 실전에서, 할렐루야. 영적 전투 실전에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거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영분별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생각의 주체, 지유식한 말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주체가 무엇이냐를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영적 전투에서 이겨. 그게 기본적인 먼저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24시간 잠잘 때 빼놓고 잠잘 때도 오죠. 꿈꿀 때도 와요. 꿈꿀 때도. 생각이 수많이 이거 왜? 공중원 마이 공중원 사자 왔다니까. 공중원 때 온다고. 제가 그러니까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한번 기도하면 할 수, 영적으로. 사로는 팔을 걷는 기분이. 막 오면, 이거를, 이 생각이 내가, 나쁜 생각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사야가 미리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오래전에. 이사야가 뭐라 하는 거니? 이곳에. 현재를 딱 그대로 지적을 하면서, 현재를. 선을 악하다고 울고, 잘 보세요. 악을 선하다 그래. 광명을 어둠이라 그러고 어둠을 광명이라 그래. 지금 한국 상황하고 똑같아. 한국 젊은 사람하고 똑같아. 구별을 못해 선악을. 그래서 시끄러운 거야 한국이 젊은 때문에. 모르니까 누가 악이고 뭐고. 좋고 나쁜 걸 모른다니까. 이사야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옛날 예수 당시에 바리새인과 저것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귀신 들렸다 그랬어.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니까 성령을 심어서 귀신 쫓아내니까 이것들이 세미나 가지고 네가 예수 보고 네가 귀신 들렸다. 하던 지 얘기하는 거야. 지가 지네들이 귀신이라면서. 자 시간 많으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지금 영적 전투의 실전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다. 이것만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시간도 간단하게 딱 요점을 잡아서 얘기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생각의 주체, 다시 말합니다. 누가 지금 날 생각하느냐. 이걸 빨리 파악해. 그래서, 아, 마리가 지금 나한테 공격을 한 걸. 이거 해가지고서 딱 마리에 오면 이 말씀에 비춰가지고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거 딱 해가지고 모든 생각을 예수스럽게 잡아서 복종시켜라. 이 사탄 물러가면 성령님께서 얘를 100% 지배해가지고서는 할렐루야. 승리의 생각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